나쁜 자식. 수정 씨가 기억낸다니까 그거를 낼름 가로채?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뺀 건데? 어? 언니 형 왔다? 내 표정이 왜 그래? 그게 학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났더라고. 글쎄 내가 성형 중독이라고. 뭐? 성형 중독? 거기다 사채빚도 많고 도벽도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남자라고 해병대 출신이라고 막 이빨로 철조망도 물어 뜯는다고. 에? 아니 대체 어떤 미친놈이 그런 선물을. 모르겠어. 막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믿어? 그럼 왜? 너 왜 그런 눈으로 날 보는데? 그래 내가 했다. 왜 내가? 근데 이게 다 네 엄마를 위해서야. 또 변태 같은 놈 만나서 어?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진짜야? 너 오해하면 안 된다 너. 그래 다음 씬 기가 막혀. 한번 봐봐. 이게 뭐야? 애가 왜 저기서 솟아올라? 저게 뭐야? 매트릭스 몰라?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란 아기가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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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태어나는 순간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나도 볼게 언니. 수리는 오빠가 봐. 굿모닝 소리. 수라 잘 자네. Excuse me. Hot water, please. 잠시만요. 유나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누가요? 어떡해! 안 돼! 유나 괜찮아요? 네? 언니 괜찮아?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유나 씨 이제부터 휴가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가서 평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요. 네? 저 괜찮은데. 아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사장 말 안 들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얼른 나가요, 얼른. 분명히 예전 수아 남자친구 같은데.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죽었어? 저기 동구씨, 미안한데 제가 학원을 가야 돼서... 소리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리. 아이고, 자. 엄마 학원 가야 돼요. 고마워요, 동규 씨. 그럼 학원 다녀올게요. 네, 조심히 다녀와요. 난 예약이나 확인해봐야겠다. 이게 누가 여기 다 잡아뜨려놨어, 이걸. 참. 에? 뭐야? 이게 왜 떨어져 있어? 이거 뭐야? 왜 이래? 내 카메라 왜 이래? 누가? 됐어. 썬더. 오. 난 이제 나의 별 비라뚜뚜라뚜별로 돌아가야겠어. 안녕, 친구. 안녕. 브라보. 대박. 아빠가 외계인이었어. 제목이 아내의 욕망인데 아빠가 외계인인 걸로 끝났어. 반전 대박. 완전 인생 드라마. 인드. 야, 평생 소장각.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나저나 이번엔 유나 씨한테 제대로 고백해야 되는데 재영이 집에 있으니 어떡하지? 야, 한 번 더 봐야겠는데. 미치겠네 진짜. 응? 웃겨? 나도? 동구 씨 지금 뭐예요? 왜 식빵 속을 파내고 있어요? 이거요?
식빵 안에 공기총이 들어가는지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공기총을 식빵 안에 넣는다고요? 우리 영화 주인공이 첩보원인데 공기총을 식빵 속에 넣어다녀요. 아니 왜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아이디어 냈다는데 전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공기총을 식빵 속에 넣어보래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뭔. 근데 어디 가요? 네, 작업실 좀 가보려고요. 또요? 아,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가게 할 일도 많은데. 가게 일은 다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어제 가게 둘러보니까 여기저기 수리할 데가 많던데. 수리할 데요? 어디요? 보니까 이 종이털이 그... 아, 그 문고리 미세하게 흔들거리는 거요? 제가 아침에 새로 사다가 교체해놨어요. 그래요? 2층 1인실... 그... 천장 조명이 4.2초마다 깜빡거리는 거요? 제가 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합선되는 전선 싹 교체했어요. 그럼 3층 계단 세 번째 지지대가 살짝 건들거리는 거요? 제가 아침에 철물점에서 용접기 사다가 용접해놨어요. 그럼 다녀와요. 다녀올게요. 소라 엄마 다녀올게. 소리 좀 부탁할게요. 안녕. 네, 안녕. 뭐야 소라, 네 엄마 이제 용접까지 하나 봐. 완전 기술자야, 기술자. 아휴, 그나저나 이 송이는 좀 그 인간이랑 자꾸 붙어있으면 안 되는데. 에휴, 몰라. 근데 여기다 공기총을 왜 넣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야, 이게? 제가 20년 먹은 겁니다. 그럼 제가 이긴 거죠? 그쵸? 아, 동구 씨, 제가 졌습니다. 뭐야? 왜 둘이 같이 와? 오늘 유나 씨가 나 촬영하는 거 도와줬거든. 두식 씨, 소리 이리 주세요. 이제 제가 볼게요. 아, 예. 엄마한테 가자. 어휴, 소리 재밌게 놀았어요. 잘 있었어? 유나씨, 오늘 저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배고프죠? 얼른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 전 괜찮아요. 저 편집해야 돼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엄마가 휴가니까 오빠랑 재밌게 놀자. 아주 열남났네, 열남났어. 직접 애까지 봐주고. 나랑 사귈 땐 수지밖에 모르더니. 너 엄청 변했다. 내가 뭘. 소리 왜? 소리도 받고 싶어? 에이, 이건 안 돼. 에이, 그래도 이건 안 돼. 자, 소라, 오빠가 전복죽도 줬으니까 잠깐만 얌전히 앉아있자. 알았지? 아이고 좋아. 나도 좋아. 돌잔치 파일이 어디 있을까? 피곤해. 야, 언제까지 돌잔치 촬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영화판이 그립다. 그리워. 뭐하냐? 봄 모르냐? 커피 마시면서 돌잔치 영상 편집하잖냐? 그래? 근데 소리는? 소리? 여기 있잖아, 여기. 소리 어디 갔어? 소리 없지? 어? 소라! 인간아, 소리가 거기 있겠냐? 어? 아, 어디 갔어, 소리! 지금 소리 찾는 거 안 보여? 야, 소리 어디 갔어?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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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여기 들어갔을 수가 없는데. 소라! 소라! 소라, 야! 소라, 어딨니? 소라! 소라, 어딨니? 소리! 에이, 소리! 어디 갔어? 있네! 없네! 소라! 아, 얘가 도대체 어딜 간 거지?
어쩔 거야 이제. 어? 아 소리한테 무슨 일 생겼으면 어쩔 거냐고. 나도 미치겠거든. 하, 진짜 도대체 얘를 어떻게 찾냐. 아, 자. 하, 소리 찾는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게 겨우 이거냐? 수아가 반경 1미터 안으로 들어가면 소리가 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면 그냥 찾는 것보다 빠를 거 아니야. 야, 너 지금 수맥 찾니? 내가 레이더야? 너 진짜 요즘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니? 그럼 어떡해. 이렇게라도 찾아야지. 팔 좀 더 벌려봐. 좋아. 간다. 이쪽. 어? 뭐야? 이거 소리 오는 소리 아니야? 아니 봐봐. 어?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침대에 있나? 아, 그게 말이 되냐? 애가 침대를 어떻게 올라... 여기다! 아유! 엇? 뭐야? 얘가 혼자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지?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뭐가 중요해. 찾았으면 됐지. 소라, 여기는 어떻게 올라왔어? 오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응? 그래도 별일 없어. 다행이네. 됐어. 쏜다. 오! 오! 난 이제 나의 별, 삐라뚜뚜라뚜 별로 돌아가야 됐어. 안녕, 친구들. 안녕. 드라마 대박 대박. 아빠가 외계인이었어. 제목이 아내의 욕망인데 아빠가 외계인인 걸로 끝났어. 반전 대박. 완전 인생 드라마. 인득 인득. 야, 평생 소장각.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나저나 이번엔 유나 씨한테 제대로 고백해야 되는데 재영이 집에 있으니 어떡하지. 와, 야 한번 더 봐야겠는데. 미치겠네 진짜. 있어, 갔다 와. 소라, 엄마 뭐 좋아하니? 어떻게 고백하면 엄마가 좋아할까? 어? 어?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잖아. 말 좀 해봐, 봐. 어? 옹알이 말고 말 좀 해봐. 어? 말 좀 해봐, 봐. 오,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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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야 들어갔어, 야 이게, 아 이게 되네. 와, 만든 거예요? 아이 뭐 승부가 중요합니까? 다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이, 전 바람 좀 쐬고 와야겠네요. 근데 소라, 준경이랑 서진이랑 사귀는 게 말이 되니? 응? 이건 아니잖아. 그래? 네 생각은 어때? 응? 네가 생각해도 아니지? 아유, 그러니까 이 오빠가 얼마나 화가 나갔냐고. 어? 엄청 화가 나요. 정말 이놈 자식들 다 그냥. 우리 아가. 어, 장보고 온 거야? 응. 네. 아, 근데 두 사람 꼭 신혼부부 같다. 에이, 신혼부부는 무슨. 에이, 그건 좀 오바다. 그러게요. 아, 못하는 소리가 없다니까 정말. 에이, 그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잠깐. 아, 그럼 이제 동구가 소리 아빠 되는 거야? 소리's father, 소유빠! 아이, 소리 아빠는 무슨, 에이, 너무 같아요, 에이. 그러니까요. 아, 준기 씨 못하는 말이 없어, 정말. 아유, 눈꼴이 싫어. 유나 씨 뭐예요? 유나 씨 좋아하는 순대 사왔는데. 고마워요.
아직도 시험 때문에 기분이 별로예요? 아니에요. 요즘 일 때문에 정신없죠. 네. 일주일 뒤에 두바이로 출국하는데 챙길 게 너무 많네요. 한 달 후에 돌아온다 그랬나요? 네. 근데 그동안 유나 씨랑 소리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그냥 가지 말까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몸 조심해서 잘 다녀와요. 아니, 제가 딴 여자한테 홀랑 넘어갈까 봐 그러죠. 아니, 그 유나 씨 웃으라고 농담한 건데 미안해요. 아, 오늘 되게 웃긴 사람 만났는데 얘기해 줄까요? 소라, 우리 이제 한글 공부 한번 해볼까? 제일 먼저 배울 단어는 아빠야. 아빠. 오케이? 자, 아빠 해봐. 아. 소라, 공부할 땐 딴짓하는 거 아니야. 응? 자, 다시 해봐. 아빠. 아빠. 아빠 한 번만 해봐라. 응? 뭐? 영화 보고 나오자마자 느닷없이 화를 내고 가버렸다고? 그렇다니까. 잘 생각해봐. 네가 뭐 실수한 게 있으니까 화가 난 거겠지. 실수한 거 없다니까. 약속 시간 30분 전에 나가서 미리 기다리고 보고 싶다는 영화도 미리 예약해놓고 팝콘이랑 콜라도 미리 사놓고 영화도 재밌게 보고 나왔거든? 근데 갑자기 화를 내고 가더라니까? 그럼 뭐지? 혹시 팝콘이 맛이 없었나? 아니, 아직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던데? 그래? 그럼 뭐지? 아, 혹시 다이어트 콜라 대신 일반 콜라 사놔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내 콜라까지 달라고 해서 두 통을 다 마시던데? 그래? 아! 혹시 그냥 네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닐까? 아이씨. 네 면상이 자꾸 보고 있으면 막 기분이 팍 상하는 면상이거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씨. 말이 돼.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유식아, 우리 라면 냉이 게임 한판 하자.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게... Sure, why not? 전 녹음실로 왔어요. Let's get it. 자, 유나 씨. 아,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네. 긴장하지 마시고. 오케이. Let's get it. 뭐야? 이거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랑 똑같잖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저희 집에는 매일 나 혼자 있었지. 어머니는 버스 드라이버 어디세요? 여쭤보면 항상 마포대교. 해피하자 해피하자 슬프지 말고 슬프지 말고. 유나 씨 잠깐 잠깐. 네. 그렇게 해서 자, 새끼 호랑이와 아빠 호랑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소라,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빠야, 아빠. 그러니까 아빠 한번 해봐, 어? 아유, 이 밀당쟁이 정말. 소라, 아빠 해봐, 얼른. 얼른 한 번만, 어? 아빠, 어? 해봐. 뭐냐? 그냥 소리한테 동화책 읽어. 근데 소리 아빠는 여기 왜 온 거야? 그러게, 유나 씨 괜찮으려나? 그럼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빠. 그럼 실례 많았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나올 때까지 시나리오 완성해놔. 틈틈이 검사할 거야 내가. 알았다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유나씨, 나갔다 올게요. 네, 몸 조심해서 잘 다녀와요, 동구씨. 네, 나 없어도 밥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큰 거든 작은 거든 볼일도 잘 보고 딴 남자는 쳐다보지도 말고.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그만하고 얼른 가요. 알았어요. 그래도 소리한테 인사는 해야죠. 소라 오빠 얼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있어. 오빠 금방 갔다 올게. 알았지? 그럼 나 진짜 간다. 어? 소라 오빠 갔다 올게. 어? 소라,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빠. 들었어? 들었어? 나한테 아빠라고 하는 거 들었냐고, 어? 들었다, 들었어. 그렇게 좋냐? 당연히 좋지! 소라, 한 번만 더 해봐. 어? 아빠 해봐, 아빠. 어? 에이, 왜 또 그래? 이 밀당쟁이, 정말. 어? 한 번만. 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어? 동구씨, 그만 좀 해요. 이러다 진짜 비행기 놓치겠네. 아, 진짜 소리가 아빠라고 하니까 진짜 가기 싫다. 유나씨, 나 가지 말까요? 또 그런다, 또. 얼른 가요. 알았어요. 나 이제 진짜 간다. 소라. 아빠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몸 조심하고.